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? 그냥 열감이 있고 너무 막 뜨거운 느낌이 들었었고 수포가 생기고 가끔 가다가 가려울 때가 좀 있어요. 그게 그러면은 이제 가려움은 병원에서 쓰던 약 이렇게 바르고 몸이 나른나른하고 힘이 없고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근육이 아파요. 근육이 막 땡기는 느낌이 들면서 열감, 수포, 가려움증, 무기력, 감기 초기 증상과 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것. 처음에는 발열, 권태감, 구토감, 독감 증상 등 감기 몸살처럼 왔다가 몸 한쪽에 통증이 생깁니다. 그 다음에 피부에 물집이 띠 모양으로 발생. 그 후 타는 듯한 느낌으로 심한 통증이 생기는데요. 눈, 어깨, 옆구리와 허리 부근에 잘 생긴다고 합니다. 이렇듯 의외로 잘 모르는 대상포진, 대상포진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. 대상포진 환자랑 접촉하면 감염이 되나요? 보통 이제 접촉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뭐 수건을 쓴다거나 옷을 같이 입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. 딱지가 앉아서 떨어진 상태에서는 잘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면 흉터가 남나요?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는 물집이 생기는데 이 물집을 터뜨리게 되면 일단 피부를 보호하는 층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럴 경우 나중에 흉터가 더 남게 되죠. 그래서 대상포진이 일단 생기면 자연스럽게 아물도록 하는 것이 흉터를 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수포를 터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.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? 대상포진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신경차단 치료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약물치료는 항바이러스 제제, 그다음에 신경전달 억제제, 진통제가 있고 이것은 통증을 좀 줄여주고 바이러스의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신경차단술의 경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대상포진, 아는 만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대상포진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그 비결은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. 대상포진 발병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.